주행 중에 차가 드르륵 드르륵 이제 뭐 갈리는 소리가 약간 나더라고. 봐라. 아니 내 차 왜 그래? 오 왜이래 왜이래 내 차 왜이래?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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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무척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아버지가 너는 차량 유도를 하고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보겠다 해서 아버지가 운전석으로 가시고 저는 1차선에서 오르는 차량을 이제 2차선으로 유도를 했죠. 그 운전자분께서 핸들을 끝에 살짝 꺾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2차 사고가 뒤따르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만 조심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요. 특히 고속으로 주행한 도로에서는 무리한 운행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보행자를 제가 그때 보고 나서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최대한 핸들을 중앙선으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고 보행자가 걸어온 것도 아니고 뛰어온 건데 제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중앙 분리대 그 사이에 한 1m, 2m 되는 그 사이에 틈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신 거예요. 와! 옆에 있어. 상대방이 제 차를 보고 놀래서 일어난 일이니 과실을 잡아달라고 연락을 했대요. 대인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어이가 없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운전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냐고 저한테 막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블랙박스 확인해보니까 5차로에서 SUV 차량이 두 개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사를 할 때 이분은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밟고 넘어졌으니까 자기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바로 안 내린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서 제동을 하지 못했고 자기가 운전 미숙이란 거 상태에 대해서 인정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도 경찰 쪽에서는 이제 중앙선 침범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로 보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사고가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너무 안 비키니까 나랑 진짜 아는 사람인가를 계속 생각해봤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 출근해야 돼요. 무단 횡단한다고 제가 경적 올린 것 뿐인데 황당하죠. 도망가시길래 붙잡으러 갔죠. 뿌리치고 가려고도 안 하고 그냥 춥다고만 하셨어요. 제 바지를 약간 뺏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지에 손을 막 대시려고 제가 뒤로 이렇게 피했죠. 공장이 망가지게 돼 남북의 의지와 무관하게 완전히 폐쇄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구미 모두가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출발을 못했어요. 그렇게 순간이 다 벙하게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착각할 정도로 순식간의 일이었거든요. 또 있습니다. 구미 심야에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해 13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시각 엘리베이터에 그 사고 나기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세 번 났어요. 두 달 사이에 졸음을 좀 처음에 하면은 놀래요. 굉장히 많이 놀래요. 죽을 뻔했다 그러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쭉 미끄러져서 그냥 잠을 자버려요. 놀라는 게 아니고 잠을 자버려요. 음주도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졸음운전도 습관이 되더라고요.